자, 해볼까요? 우리는 전형적으로 associate 연관지 있죠? 네, 미루는 버릇을 뭐라 연관지죠? 게으림이나 회피의 행동과 연관이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나온 거니? 안 나온 거니? 아, 그러나 그것은 네, 뭐 할 수 있어? 쉽게 나타날 수 있죠. 사람들에게서 또는 컴퓨터나 엠파이어에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하려고? Honestly 뭐였니? 진심으로 그 열정적으로 뭐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것이 되어지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가능한 한 빨리.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미룬 벌써 나타날 수 있다. 네, 언제? 2014년 연구에서 이끌어진, 모여서 이끌어진, 네, 이 주에 데이비 이상에서 이끌어진 연구에서 예를 들면 참여자들이 부탁받았죠. 뭐라고 부탁받았어? Bring.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A는 O가 오라는데. 네. 가져와 달라고. 두 개의 무거운 통 중에 하나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받았죠. 어디로? 반대 끝으로. 통로에. 네. 그 다음에, 뭐 중에 하나? 네. 그 통 중에 하나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옆에, 참여자 옆에 있었죠. 그 다른 것은, 네. Part way가 아까 뭐였지? 도중에. 네, 어디 홀로 가는 도중에, 내려가는 도중에 있었던 거죠. 이게 2-1 surprise 하면 뭐뭐하게도 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험자들이 놀랍게도 그런 얘기죠. 실험자가 놀랍게도 사람들은 즉시 통을 들었던 거죠. 그들 근처에 있는 통을 들었던 거죠. 이게 놀라워. 그리고 럭, 그것을 날랐죠. 네, 그 통로를 따라서 날랐지. 그리고 전달해줬는데 다른 통을 네, 뭐해? 도중에 전달해 준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야? 그들이, 나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나를 수 있었던 것이야? 약간의 거리만을, 네, 나를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도와줄게 무슨 말이냐? 잠깐만. 어떻게 한 거지? 바로 옆에 물통이 있고, 가는 길에 통이 있는데, 날라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걸 날라줘야 했는데 이걸 날라줬다? 이 얘기하는 거? 네, 다시 해볼게요, 다시. 실험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사람들은 즉시 들었던 것과 통을 그늘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리고 그걸 날라줬죠. 그리고 전달해 준 거죠, 다른 통을 도중에.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날릴 수 있었던, 약간의 거리만을 날릴 수 있었던 걸 날라줬던 거죠. 계속 그렇게. 네, 무처럼, 연구자들이 쓴 것처럼, 이렇게 겉보기 어떤 irrational 비합리적인 선택은 반영하는 거죠. 뭘 반영하는 거야? 성향을 반영하는 거죠. 너 어떤 성향? 너 어떤 성향이죠? Precrastinator가 무슨 성향이니? 몰라서 넘어가고 쉼표로 동격처리 했다고 하네. 용어죠. 근데 어떤 용어야? 우리가 소개한 용어죠. 뭐하기 위해? 언급하기 위해. 뭐 언급하기 위해? 성급함, 무엇 성급함? 하위 목표의 완성에 대한 성급함을 언급하기 위해 소개된 용어인 이런 용어를, 이런 것의 성향을 보여준 거죠. 이게 뭐니, 이게? 이게 뭐죠? 미리 처리하다. 아. 네, 그 다음에, 심지어 뭘 희생하면서도, 추가적인 육체적 노력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하려고 한다. 네? 네, 그 다음, 뭐 하는 거? 투도프 미루는 거, 일을 미루는 거, 주요한 프로젝트에서 모함으로써 대신에 모함으로써 attend가 뭐였지 아까? 집중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원래 뜻인데 다양한 사소한 문제에 네, 대신에 참여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주요한 프로젝트에서 일을 미루는 것은 그것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어디서 보일 수 있다? 하위 목표의 완성이 성급함에서 보일 수 있다. 맞지? 네. 끊어야 되겠네. 네,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기억나야 되니까. 미루는 버릇은 노력하는 사람도 쉽게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것 때문에 뭐 나온 게 없구나.
사소한 일에 대한 대신 집중하면서 주요 업무에 대한 작업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다.